이게 이제 뉴욕시리 보통 맵인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시리는 전부 그 섬의 일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웨스트사이드를 타고 쭉 걸어내려오는 거. 그래서 9.11 메모리얼을 거쳐서 뭐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그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는 배러리 파크죠.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9.11 쪽으로 갔다가 이 차이나타운 쪽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러리 파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걷는 길이죠, 사람들. 길 이름이 허슨 리버 파크입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 그래서 새로 만든 파크인데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의 그 길이 쭉돼 있는데요.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도중에 또 중간중간 애들 놀이터도 있고,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본 모습인데, 왼쪽으로는 뉴저지가 보이죠. 바로 강 건너, 허드슨 강 건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그 뉴욕의 그 고층 빌딩들이 쫙줄서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뭐 건물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사람들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아주 한적합니다. 웨스트 사이드니까 뭐 해질 때 특별히 아름답겠죠. 석양을 볼수 있는 뉴욕에서 가장 멋진 석양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그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시 로우 맨해튼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제 하이라인 팍 쪽으로 그쪽으로 걸어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일로 가다 보면 그 9.1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또 공원들을 쫙 거쳐서 첼시 피어까지 갔다가 또 그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구경을 하실 분들은 엔차피드까지 가는 수도 있고 하여간 아니면 거꾸로 그 하이라인 파크로 올라가서 거기서 첼시 피어에서 저녁을 먹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오면서 이 석양을 보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슨 리버 파크.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곳, 그곳은 그 거버너스 아일랜드입니다. 그 거버너가 예전에 그 뉴욕을 통치하던 영국 총독이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거버너스 아일랜드. 그게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그 연방정부의 땅이 됐다가 그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이제 빈 땅이 됐죠. 그래갖고 뭐 썩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뉴욕시한테 1달러에 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뉴욕 그 앞에 바다에 뉴욕이니까 허드슨강과 이스트 리버가 합쳐지는 곳이 대서양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딱 합쳐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거기 정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 앨리스 아일랜드의 자유의 신상이죠. 거기서 왼쪽에 있는 섬 172에이커나 되는 섬입니다. 그 섬이 바로 거버너스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그 맨해튼에서도 가깝고 브루클린에서는 더 가깝죠. 그래서 그 여름에만 문을 엽니다. 1년 내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봄 가을에는 이제 정해진 주말에만 문을 열고 보통 때는 가면은 여기 각종 공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족들이 가서 놀수 있는 피크닉 장소도 많고 또 여기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근데 그 자전거가 그냥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둘이 오면 커플 자전거, 넷이 오면 가족 자전거, 넷이 오면 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같이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는 뭐 특별히 맛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다그 레스토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패스트푸드 종류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군데 제가 추천하는 곳은 그 맨하탄에서 오는 페리보트를 내리는데 바로 옆에 거기 가면은 그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뭘 파냐면 그 롱아일랜드 바로 그 뉴욕시 옆에 있는 서버번이죠. 롱아일랜드에서 잡은 그 굴을 팝니다. 그래서 그 싱싱한 굴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지금 보이는 저 앞에 그 맨하탄 사우스 끝에 그 경치를 바라보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리가 잘돼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맨하탄하고 브루클린에서 이 섬으로 들어가는 배가 공짜입니다. 그리고 점심 때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뭐 2불인가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피크닉하기 참 좋은 장소고, 누가 왔다 그러면 그 같이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하기도 좋은 장소입니다. 볼 것도 있고 거기 또그 예전에 그 군대 요새를 썼던 그런 그 요새도 한 바퀴 돌아보고 뭐또 장교의 숙소, 장군의 숙소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있는 각종 뮤지엄은 모두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에 관광객들은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잘 가기가 힘든 곳이죠. 그래서 뉴요커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고 단이 안에서 바베큐는 할수 없습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뭐 고기를 굽고 이런 건할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갖고 가시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뭘좀사 먹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치 끝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갈수 없고, 보통 주말에 가면 각종 공연들이 아주 많이 열리고,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뭐, 그림 그리기, 집 짓기,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가서 신청하고, 참가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두 번째 뉴욕의 명물, 그것은 거버너스 아일랜드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보면 이렇게 브루클린이 생겼죠. 근데 브루클린에 이쪽 웨스트 쪽에 요 강가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기서부터 계속 갈수 있는데 그 길이 여기 보통 베스비치까지 많이 가죠. 근데 요 길을 이거는 뭐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다니는 길인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으로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요쯤 걸어가면 로어 맨하탄이 그대로 보이고 여기는 뉴저지죠. 그다음에 이쪽은 스태튼 아일랜드 뉴욕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요새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걷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낚싯대가 있는 분들은 낚시하기 참 좋은 곳이죠. 그래서 항상 낚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뉴욕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면 이쪽이 굉장히 파퓰러한 그 구경 사이트죠. 그리고 그 스태츄 오브 리버티 그 자유의 여신상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는 그 여기는 뭐 맨하탄 쪽은 사실 별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에서 보는 게더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계속 걸어 내려가면 이제 스태튼 아일랜드 요 건너가는 다리가 베라자노 내로스 브릿지인데 베라자노 내로스 브릿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쪽이 대서양이죠, 바로. 대서양에서 뉴욕시티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야죠. 그래서 이 다리의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2층 다리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옛날에 그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 보신 분들은 이 다리 위에서 한 명이 뛰어내리는 장면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베일리지는 싫어 뭐 나는 벤슨 어스트가 좋아 이런 대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전 세계 그 디스코 열풍을 유행시킨 그런 영화죠. 그 영화를 찍은 데가 바로 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가를 타고 바닷가를 타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 이 끝에서 끝까지 가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산책로로 아주 좋은 길입니다. 여기는 밤보다는 낮에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와서 조금 걸어가면 지하철 타고 다시 어디든지 갈수 있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를 갖고 벨트파크웨이로 들어가면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베라저나 브릿지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여기다 파킹을 해놓고 걸어갔다가 와도 되고 밑으로 걸어 내려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는 그 뉴욕의 숨겨진 명물은 베이리치 오션사이드 거기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장소는 크로이스터입니다. 크로이스터는 이맨 위쪽에, 여기 사실 뉴욕은 전부 섬이고 평지죠. 근데 약간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요 정도가 GW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정도가 될 텐데, 그 옆에 앞에 보면 큰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옛날 수도원 자리입니다. 크로이스터, 수도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수도원 자리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언제 가는 거냐면, 여기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이 정도에 있겠죠. 센트럴 파크 옆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갔다가 나와서 이제 가슴에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붙이죠. 그 배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서 따로 입장권을 사야 되고요. 물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도네이션 제도죠. 얼마라고 뭐 레커멘디드 도네이션이 있긴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면 그 종점이 바로 그 크로이스터입니다. 여기가 이제 크로이스터인데 옛날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유럽에서 건너온 그런 교회 예술품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수도원 모습이 그대로 잘 간직돼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본토에서 한 번도 전쟁을 한 일이 없죠. 그 시빌 워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주 그 크로이스터 시설 보존도 잘돼 있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아주 한적하고 또그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면 되니까 아니면 뭐 차를 가지고 가셔도 그 앞에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는 날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오전에 갔다가 전신까지 거기서 먹고 나와서 오후에 갈 것을 한 2시쯤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권하고 싶은 곳은 여기 보면 센트럴 파크 있죠? 여기가 웨스트고 이스트인데 이스트 쪽에 이쪽에 쭉 있는 이 동네를 뮤지엄 마일이라 그러죠? 원 마일에 걸쳐서 각종 뮤지엄이 있는데 여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앞쪽 골목에 끝나는 곳에서 앞쪽 골목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뉴 뮤지엄이 있습니다. 뉴 뮤지엄은 다른 이름으로 뉴에 갤러리. 이게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독일 미술 작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안, 물론 이런 뮤지엄을 얘기할 때 뉴욕에서 뭐 메트로폴리탄이나 모마나 그다음에 이런 곳들은 뭐꼭 가야 되는 곳들이죠. 그거에서 많이 사람들이 미스하는 그런 그 갤러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갤러리의 탑 엑지비션, 그러면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 그림이 있죠. 바로 이 그림인데, 그 클림트의 그림 중에 키스와 함께 제일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 금으로 그린 그런 그림인데, 이 밖에도 특이하게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이민자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컬렉션을 많이 했죠.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돌려받은 많은 예술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 때 끌려가면서 강제 수용소로 가면서 그 자기네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많이 뺏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뭐 박물관이 100개도 넘지만 그 중에서 덜 알려졌지만 가볼 만한 곳 제가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입니다. 뉴욕에 그 유명한 브릿지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하고 맨해튼 브릿지하고. 브루클린 브릿지는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로 뉴욕에서 최초로 건설된 브릿지죠. 그래서 원래는 뉴욕의 경제 중심지가 이쪽이었죠. 브루클린 다운타운. 여기는 월스트리트 양을 키우는 데였죠. 그래서 양을 가두기 위해서 벽을 쌓았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죠. 그런데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생기면서 브루클린의 그 경제력이 맨해튼으로 넘어가서 이 로우 맨해튼 이쪽에 이제 그 증권가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맨해튼이 확 발전하게 된 거죠. 맨해튼은 원래는 이쪽은 다 늪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그 간척 사업을 해갖고 메꿔가지고 지금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물갈이가 잘납니다. 맨해튼 생각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브루클린 브릿지 보이죠? 그 바로 아래 요 지역이 새로 만든 파크인데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릴렉스 할수 있고 또 날만 잘 맞으면 여기서 매년 그 메트로폴리탄 아프라 그 싱어들이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 파크에서 열리거든요. 그것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브루클린 브릿지가 밤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맨해튼 쪽에서 내려서 걸어서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서 보통 걸어서 걷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하철 타고 다시 가버리거든요. 이 내려가서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를 가서 맨해튼이 보이는 그런 곳에 잔디밭에 그 돗자리를 깔고 앉든가 뭐 비닐을 깔고 앉든가 앉아서 맨해튼 야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 해질 시간 즈음에서 한 시간 전쯤에 요 브루클린 브릿지에 올라가면 아주 좋은 경치를 볼수 있죠. 물론 낮에 가도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놀 만한 것들도 많고 또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 그냥 농구도 함께 해볼 수 있고 또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거기서 뛰고 놀 것도 있고 또그 근처에 유명한 뭐 그리발디 그 피자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맨해튼이 한눈에 딱 보이는 곳. 그래서 제가 권하는 여섯 번째 뉴욕의 뉴요커들만 아는 숨은 명소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파라고웨이 A-Train Ride입니다. 뭐 물론 뭐 트레인을 타야 되겠죠. 트레인은 A 트레인입니다. A 트레인은 여기 보시면 여기 파라코이가 있죠. 케네디 공항 길 건너. 사실 뉴욕에서 제일 외진 곳입니다. 여기를 가는 방법은 다리를 건너든가 이쪽에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니면 운전을 해갖고 뺑 돌아서 롱아일랜드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는 A트레인이라는 트레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정확하게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종점인데 이게 지금 바다 아닙니까?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바다고 대서양이 이렇게 만으로 대서양이 들어온 거죠. 일로 가면 맨해튼이고 일로 가면 이제 파라코이 그 베이죠. 그래갖고 이 하워드 비치 쪽에서 지하철이 A트레인을 타면 이렇게 갑니다. 누군가 그 A트레인을 타고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쪽에 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대서양이 쫙 보입니다. 이걸 권장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그렇게 뭐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니까 앉아서 가다가 내려서 바로 그 반대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다시 건너오면 됩니다. 한 3시간 정도 시간 잡으면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 구경도 좀 하다가 마지막 요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기 다 뉴욕시리입니다. 뉴욕시리인데 무슨 아마 경치가 월미도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한 번만 타고 갔다가 나가지 말고 다시 그 아래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다시 건너편에서 타고 오면 되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권합니다. 이런 경치를 앉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 트레인에서 볼수 있습니다. A트레인은 이런 그 구석에 가면은 로컬로 가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엑스프레스가 되죠. 그래서 뭐 다사도에서 정거장에 한 번씩 쉬는데 지금 왼쪽에 대서양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를 건너는 모습인데 바다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기는 집도 없고 오로지 철길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거는 그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그 역까지 갈때 계속 그 바다를 끼고 쭉 가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오로지 서브웨이만 이쪽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뭐 거리에다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뉴욕 서브웨이는 한번 돈을 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리고 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뭐한 달권을 사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저희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경마장이고 또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노름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구경만 하실 분들은 잠깐 내려서 구경하고 가도 되겠죠. 여덟 번째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사우스 비치 스테런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인데요. 요 위치로 보면 여기 가기가 참 까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맨해튼에서 페리보트를 타고 세인 조지에 내려서 이거는 공짜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페리보트가. 그래서 이 보트가 자유해선상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뻐글뻐글하죠. 그래서 여기 오면 사진 막 찍고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베이리치죠. 베이리치의 86가에 가서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베라저노 네이버 브릿지 건너가죠. 물론 뭐 차를 갖고 가면 좋은데 여기가 좋은 건 뭐냐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왜냐면 여기 가기가 까리한 만큼 이 주민들이 아니면 별로 안 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물도 깨끗하고 이게 지금 대서양 아닙니까? 바로 여기가. 그래서 대서양 뉴욕에서 나와서 입구에 첫 번째 있는 바다니까 일반적으로 브루클린 쪽에 있는 비치들은 굉장히 크라우드합니다. 근데 여기는 조용하죠. 왜? 이게 넘어오는 방법이 여기 아니면 보트 아니면 뉴저지 쪽에서 다리 세 개,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우스 비치를 권장합니다. 특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입니다. 무지하게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차가 있으면 조금만 더 가면 올패스 폰드 파크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민물 장어가 굉장히 잘 잡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죠. 물론 뭐 자전거를 타도 되는 곳이고. 낚시를 해도 되는 그 프라미나드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곳이고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보통 뭐 앞뒤에 10m에서 사람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그뻥 뚫어진 그 대서양이 통째로 보이고요. 그런 곳이 이 사우스 비치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제가 권장하는 여덟 번째 뉴욕시에 숨겨진 명소, 사우스 비치. 아홉 번째는 플러싱 매도 파크입니다. 플러싱 매도 파크는
플러싱이 요쯤 되는데, 여기가 그 한국 사람들 밀집 지역이었죠, 과거에. 그래서 지금도 뭐 음식점도 많고, 한국 식품점도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죠. 그 대신 이제 노인분들은 이쪽에 노인 아파트에 아직 많이 사시는데, 이 정도 되는 것이 플러싱 매도우파크입니다. 플러싱 매도우파크는 1930,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년대에 그 국제무역박람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Man in Black, 거기 보면 뭐 외계인 그 UFO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 안에 있었던 레스토랑 모습입니다. 지금은 쓰진 않지만. 그리고 그 안에 가면 그 US 오픈 테니스라는 아사히 테니스 스타디움도 있고요. 또 뉴욕 매츠, 그 야구, 단 스타디움도 그 안에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있고 호수도 있고 볼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권하는 그 플러싱 매도 파크. 그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추석 대잔치를 했죠. 근데 이제 너무 크고 한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지고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데그 아일랜드에 가서 하는데. 하여간 플러싱 매도 파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 나오는 이게 바로 그 플러싱 매도 파크인데 쉐 스타디움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맨인 블랙 인트로에 나오는 그런 곳인데 이 지구본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그 사진을 찍는 장소죠. 그래서 풀네임이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팍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요번에 그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여기는 주로 사는 사람들이 그 히스패닉 계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희생자가 나서 이름을 잘못 지었다 뭐 그런 소리도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여기가 그 세계 무역 박람회를 연게 1964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조금 아까 멋있는 것들은 다 그때 만든 것들이고요. 그때를 기념해서. 열 번째로는 그 브루클린 네이비아드. 브루클린 네이비아드는 여기 선셋파크라는 데 있죠. 여기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브루클린에 예전에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해군 기지죠. 해군 기지는 2차 대전 동안 그 미군들이 유럽 전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 또그 물자들이 전부 여기서 실려 나갔죠. 그래서 예전에 기찻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차로 물건을 실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예술가들의 마을로 탈바꿈했죠. 그래서 그또 이거를 사람들이 놀러 올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로 오는 길은 여기가 그 보트 선착장이 있습니다. 페리보트. 그래서 요 로우 맨하탄에서 페리보트를 타고 오든가 아니면 이 위까지 미타운까지 올라갑니다. 그 보트가 여기서 노선이 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쭉 가서 락고웨이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J 트레인 만약에 원한다면 여기서 그 기차를 타고 갔다가 기차는 갈때 타고 가는 걸 권장합니다. 기차를 타고 갔다가 여기서 그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내려서 뭐 조금 갔다가 와도 상관없죠. 그다음에 이제 보트를 타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선셋파크에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그곳으로 오는 방법도 있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그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들이 와서 쓰고 또 이런 그 옛날
창고 건물 같은 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여기서 무슨 공연이 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 완전히 개발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볼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에 1940년대 미군 군사시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돼 있고, 지금은 그 시리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버스도 그 안에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게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뭐 맥주 가게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 1950년대, 40년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곳. 그래서 사실 뉴욕 사람들조차도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걸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여행을 왔을 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하철 R 트레인을 타고 45가나 49가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갈아타고 가도 뭐 트랜스포가 공짜니까요.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뉴욕의 허슨 밸리라 그러죠, 요새. 그 실리콘밸리하고 대항하는 개념에서 허슨밸리의 그 예술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 브롱스주 혹은 브롱스에 있는 뉴욕 그 식물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잘 맞춰서 오시면 뉴욕 필하몬이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료 콘서트가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오래 있으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거기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여름 동안 매주 일요일 날 7시부터 그 육군사관학교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보는 것도 재미있겠고, 또그 아울렛몰들 한국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아울렛몰 사실 저희는 잘안 갑니다. 여기는 백화점에서 쿠폰 쓰는 게더쌀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아울렛몰 가보고 싶은 분은 그 뉴욕의 업스테이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시죠. 근데 롱아일랜드에도 기차 타고 갈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롱아일랜드 아울렛몰도 생각해 보시고, 뭐 뉴욕은 정말 놀게 너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뉴요커들만 알고 가는 거. 뉴욕에 정말 한 20, 30년 살았던 사람들 정도 돼야 아는 곳인 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는 진짜 이제 관광객으로 왔을 때 가야 되는 곳, 뭐 수백 곳이죠, 뉴욕에는. 그곳들 중에 정수를 추려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